쉬고 들어갔었어야 됐어요 지금은. 어 각성 간 다음에 좀 어느 정도 쉬고 들어갔었어야 됐어요. 어느 정도 쉬고 들어갔다면 바꿔치기 차는 순간에 도중에 바꿔치기 쓰지 않아도 됐을 겁니다. 아 약간의 그 어 아쉬움이 들고 굉장히 잘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킴스님께서 어 유레카님 꺾고 4강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어 리더 체인지가 있다 보니까 조금 여러분들도 보시기 힘들 거예요. 저도 사실 지금 굉장히 따라가기 힘들어요. 어 굉장히 따라가기 힘들어. 아 자 다음은 어 나나시니까 케이님의 경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르님 어 고생하셨습니다. 어 자 다음은 다음 경기는 어 둘 다 케이티네 나나시님 걸 보겠습니다. 어 관전만 할 수 있다면 괜찮지. 게임이 어 나나시님과 케이네의 케이님의 매치인데 어 나나시님은 일단은 뭐 어느 정도 좀 실력가이고 그리고 상대하시는 분이 뭐 모르겠어요. 지금도 방송하시는 모르겠지만 아이디 명이 BJ가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한 또 이게 자존심 매치지 않을까. 어 사실 BJ로 출전해서 지는 게 별로 어 그게 굉장한 그게 사실 어 압박이 오거든요. 아 누가 시작하랬어. 자 벌칙으로 캐릭터 보여준다. 어 반드시 채팅창 보고 시작하세요. 어 일단 이번 경기 갑니다. 만약에 나중에 이제 본선 리그 이제 하는데 만약 이랬다 그러면은 진짜 제가 정말 정색하고 녹화를 끄고 쌍욕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실 거예요. 어 그러니까 그렇게 어 막 진짜 축구 갖다 보면 돼. 한 명이 나대는 순간 팀이 무너지는 거야. 모두가 감독은 한 명이 나대는 걸 선수를 원하지 않아. 축구 감독은 다 같이 어 별 문제 없이 축구하길 바라는 거지. 자 시작했습니다. 어 사스케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야? 다른 캐릭터 좀 해봐. 어 아니 미친 여러분 나 연습해야 돼 해설. 자 일단은 나나시님과 케이님 둘 다 미나토인데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자 방금 나선을 날린 캐릭터는 케이님의 캐릭터고요. 자 약간 색깔이 진한게 케이님이고 색깔이 연한 나루토가 아니 미나토가 어 나나시님의 캐릭터입니다. 자 지금 나나시님 기폭찰 날렸더니 케이님이 너만 기폭찰 있냐 나도 있다 하면서 날렸어요 지금. 근데 나나시님 건 안 들어갔는데 케이님 건 오히려 들어갔어요. 자 나선은 좋고요 케인. 어? 이거 생각했던 것보다 경기가 어?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잘 흘러가지 않고 있어요. 이걸 나나시님 밀리나요? 어 저는 나나시님 좋을 줄 알았는데 이야 케인님 움직임 장난 아닌데 지금? 어 나쁘지 않아요. 이것도 상대 떠보다가 어 나선한 넣어주는 플레이 이것도 굉장히 좋아요. 자 압박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화둔 아 야 굉장히 좋아요 지금. 자 나선은 아 이거는 야 이건 괜히 따라 들어가가지고 걸렸어요 지금. 어 괜히 따라 들어가서 돌려 걸렸습니다. 야 나나시님이 이런 분이 아닌데 이렇게까지 무너질만한 분이 아니거든요. 잡기 피해주고요. 자 그러나 나나시 좋습니다. 자 리더 체인지도 공중으로 40개 다시 한번. 아 지금은 미나토가 공중 캐치를 못했어요. 자 저건 정말 아쉽고요. 자 하지만 케이님 바꿔치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나나시님 한번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자 여기서 지돌이 끝나고 여기서 역지돌이 넣었어요. 나나시 화둔 데미지 받았지만 들어갑니다. 아 체력이 많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바꿔치기 다시 한번 써주고요. 자 지속딜이 있기 때문에 아 지속딜이 들어가도 체력이 없으면 추가딜은 없네요. 자 계속해서 때려주고 이거 바꿔치기 없기 때문에 연달아 들어가면 역전 갈 수 있습니다.
자 일단 평타 다 때려줬고요. 자 케이님 바꿔치기 찾기 때문에 케이님의 바꿔치기를 하나씩 빼야 돼요. 자 케이님 바꿔치기 생산 중에 한 개로 멈췄고 오히려 나나시님 바꿔치기 찼어요. 아 역전해주면서 어? 자 이렇게 된다면 아 예 나나시님께서 좋아요. 자 굉장히 뭐 지르는 경기 나오고 있고요. 네. 자 결국 1대1이 됐어요. 어 이 두 분의 경기 거의 진검승부입니다. 지금 진검승부 엄청나게 잘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바꿔치기 관리 정말 잘해야 돼요. 자 어 정신없다. 자 나나시 잘 때려주고 있고요. 카운터택 들어가지 않았어요. 중간적으로 케이님 지금 가드를 계속했죠. 저거는 뭐냐면 이제 정신적으로 지친다는 거예요. 어 상대의 카운터택이 빗나갔는데 왜 반격을 안 하잖아요. 어 저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지쳤다는 거예요. 쫄았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케이님. 예. 자 트리건 맞았고요. 자 케이님 지금은 더 쫄아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왜냐면 지금 바꿔치기가 없어요. 이거는 어 위험했다. 자 바꿔치기 차긴 찼는데 자 나선안 들어갔습니다. 좋습니다. 이번엔 오히려 미나토의 나선안에 재미를 보고 있는 나나시. 자 카카시 들어갈건 하면서 안 들어갔고요. 자 뒤에 서포터 있죠. 자 나나시님이 지금 잘하는거는 상대 서포터 흐름을 제대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 이제는 거의 무너지지 않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요. 자 미나토 나왔어요. 와 지금 케이님도 정말 잘해줬어요. 상대 서포터를 운좋게 어, 피해주고 어 미나토까지 잘 막아냈죠. 자 공중전에서 케인 좋습니다. 자 다 땄어요. 자 케인님 무리하면 안돼. 어 이런식으로 화둔 데미지 주는거 좋아요. 자 그러나 케인님 절대 무리하면 안돼요. 지금 바꿔치기 없기 때문에 무리하면 안돼요. 어 야 지금 서로 심리전 장난 아니죠. 일부러 점프했다가 막 가라앉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저거는 뭐냐면은 상대가 대시를 누르면 점프하게 되면 역으로 뒤로 딸 수 있거든요. 바꿔치기들은 하지 않고 어 그러니까 너가 여기 빨리 대시를 박아라 이걸 유도하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기 테니 내 가랭이 사이로 지나가라는 거죠. 아 나나시 때려주고 있어요. 케인이 바꿔치기 없는데요. 아 여기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지금. 이걸 아 나나시님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역으로 따야 되는데 자 그래도 한 번의 기회 났어요. 여기서 먼저 따야 돼. 케인님 무조건 먼저 따야 됩니다. 케인님 먼저 따 지돌이 오우 야 지돌이 안 죽었어요. 웬일입니까 이거. 아 이걸 사스케 공중 땄습니다. 자 서포터 잘 써야 돼요. 나선안 아 저 회심의 나선안인데 들어가지 않았어요. 케이님 지금 바꿔치기 차고 있기 때문에 나대면 안 돼요. 자 뒤에 서포터에 아 오이 들어가 역나선안. 자 아 이걸 지돌이에게 솔직히 저는 이번 경기 못 따라갔습니다. 어 정말 못 따라갔네요. 자 이렇게 해서 나나시님이 케이님을 꺾고 4강전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야 상당히 그래도 어 좋은 경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케이님이 어 저거는 이제 마지막에 장면은 뭐냐 솔직히 저기서 나나시님도 그랬을 거예요. 서포터를 사스케를 깔아두고 아 저게 들어가겠다 해서 저걸 맞춘 게 아니라 이제 서로 너무 난전이 되다 보니까 저걸 못 본 거야 케이님이. 어 케이님도 뭐 사실 뭐 졌지만 뭐 못해서 진 건 아니야. 어 자 다음 경기는 영균이가 이제 노잼님의 경기로 가겠습니다. 아 난전 잘 봤습니다. 리더 체인지가 어 유저들이 리더 체인지를 조금만 줄여주면 이제 나루토 스톰퍼 리그를 좀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주 없앨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사실 이번에 나루토 스톰퍼 리그 때는 제가 어 라운드제도 그렇고 리더 체인지도 없애려고 그랬어요. 여러 번 연습을 해봤지만 거의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지금도 사실 제가 나루토 리그를 열 수 있을까? 막 이런 의문이 굉장히 들고 있어요. 그래서
해설 초보라고 이렇게 써두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실제로 해보면은 이번 나루토 작품은 정말 따라가기가 힘들어. 하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스타투 같은 경우에는 하는 사람들이 보면 왜 스타투 재밌지? 캐릭터 뭐 보는데 뭐가 불편해? 이러지만 사실 우리는 스타투를 못 봤던 분들은 이제 스타 원이 더 익숙하고 오히려 더뭐 3D 돼가는 게 훨씬 잘 눈에 안 보이고 이런 거거든. 이미 게임하는 유저들은 그걸 보이지만 보는 사람들이 봤을 땐 힘들어. 자, 이제 영규님과 노잼님의 경기인데 4강전은 3전 2선승제로 진행합니다. 자, 레디해 주시면 갈게요. 자, 첫 번째 경기 갑니다. 아, 설마? 거의 이 정도면 또 다시 한번 영규님이 이루카 장인 오지나요? 야, 사스케를 뭐안 하시는 분이 없네. 사스케를 안 하시는 분이 없어. 근데 절대 못 이길 거야. 일단은 이루카는 일단 리치가 너무 안 좋아. 저기 저거 봐, 안 들어가잖아 또. 저것만 할 거란 말이죠. 영규님 지금 보면. 아니네. 자, 근데 지금은 아마테라스까지 맞았어요. 아, 저것만 하네. 역시 저것만 하고 있어요. 영규님 저것만 하고 있어요. 자, 서포터 있습니다. 아마테라스까지. 지금 상당히 체력 많이 달았어요. 이럴 거면 차라리 공격적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방어적으로 하다가는 체력이 더 달기 때문에 영규님이 조금은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아니, 야! 죽어, 영규님, 죽어! 영규님! 아, 거의 자살쇼를 하고 있어요. 저거 안 들어가거든요? 포기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되돌아갈 수 없는 강이긴 합니다. 왜냐면, 저기 뭐,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인술이 새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많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각성. 자, 못 갔어요. 자, 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절대 걸리지 않아요. 사실 노잼님은 그냥 원거리 공격만 하면 돼요.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갈 이유가 없거든요. 점점 안 가죠. 왜냐면 상대가 계속해서 근거리 인수를 쓰니까. 근데 이타치와 사스케한테 근거리 인술만 쓰게 된다면 사실 화둔 형제기 때문에 무조건 망하죠. 원거리 싸움에서. 아, 이거는 이루카로 각성하죠. 이루카 쓰면 안 돼. 지금은 조지로 바꿔야 됩니다. 컨셉이 아니에요. 정말 죽어요. 아, 거의 몸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거의 몸을 불태우고 있어요. 어차피 나는 여기서 죽는다. 그럼 나의 캐릭터를 만들고 죽겠다라는 거죠? 나는 이루카 장인이다. 아, 근데 이루카 장인이 아니라 이루카 장님이 돼가고 있어요. 눈이 멀어가고 있어요. 경기를 못 보겠어요, 지금. 안본 눈을 사고 싶어지고 있어요, 지금. 자, 지금 체력이 없습니다. 엄청나게 체력 달고 있어요. 이거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자, 중간에 뭐 리더 체인지를 썼나요? 굉장히 연타가 강했네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노잼님 이타치 쓰러진 것도 저거는 캐릭터를 대시를 박아놓고 리더 체인지를 하게 되면, 앞서가는 캐릭터가 서포터로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넘어져도 데미지를 받지 않아요. 이번 장에 이게 사기죠. 고기 방패로 쓸수 있다라는 거죠. 서포터를. 아, 죽어가고 있어요. 정말 여기까지입니다. 아, 여기까지의 경기를 보여줄 것 같은데요. 자, 어떻게 저게 살아있는 거죠, 저게?
이거는 바꿔치기와 평타 버튼을 동시에. 와, 그 와중에 카운터 때그 피하고 역 카운터를 쳐주면서 와, 할 건 다 해주고 있어요. 와, 대단합니다. 와, 할 건 다 해주고 있어요 지금. 회심의 각성. 이거 맞고 죽으면 멋있겠다. 아, 그러나 멋있게 죽지 못했어요. 이거 맞고 죽으면 멋있겠네요. 아, 그러나 와, 아직 죽지 않았어요. 어, 강해. 아, 저걸 맞고 죽으면 좀 슬프죠. 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했어요. 어, 그러나 영균님 모든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 모든 최선을 다해주면. 아이고 실수. 네. 어, 실수. 자, 이렇게 해서 노잼님께서 어, 아, 잠깐만. 아, 한 라운드 진행했네요. 아, 미안합니다. 영균님 미안합니다. 어, 미안합니다. 아, 절대 못 이길 것 같아가지고 올려버렸어요 그냥. 예. 자, 두 번째 경기 어, 레디 해주시면 경기 가겠습니다. 레디 부탁드립니다. 1경기 때 캐릭터 못씁니다. 야, 1경기 때 썼던 캐릭터와 서포터를 못씁니다. 왜냐면 서포터도 캐릭터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미 다 뭐 다 보여줬기 때문에 그냥 시원하게 공개를 합시다. 자, 아, 자, 이번에는 우즈마키족이네요. 우즈마키족. 어, 자, 우즈마키족 대 사륜안족. 자, 뭐 볼까요? 처음부터 오이죠? 아, 오이 가는 척하면서. 오, 야, 잠깐만. 오, 노잼님 아까 페이크가 어, 페이크를 지금 쓰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후라이팬 정의 구현. 저 후라이팬 정말 제가 나루토 CPU 대전할 때도 정말 아프게 들어갔었는데 저 뭐하나요 영규님 또 쓰레기 같은 걸 하고 있어요 또. 네, 약간 바닥 성애자 같아요. 바닥에 뭐 설치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네 어, 이분 지금 보니까. 어, 약간 평소에 자신감이 많이 없나봐. 땅을 많이 벗고 걷는 것 같아 뭔가. 어, 게임에서도 이러는 게 사실 흔치 않는 약간 보기 드문 유여서. 예, 자, 어, 많이 맞았겠는데. 자, 근데 자, 먼저 때리면 좋아요. 야, 지금 영규님이 잘해준 건 뭐냐면은 상대가 들어오는 거 유도했다가 끝나면 모션 때 들어가려 덮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장비 파괴 당했어요. 자, 뭐 리더 체인지 지금 완전 휩싸였습니다. 자, 기폭찰. 아, 각성 갔어요. 자, 각성 가게 되면 붕이가 됐죠. 아, 그러나 때릴 때가 점점 많아졌기 때문에. 아, 연결이 끊어지면서. 아, 근데 저건 누가 봐도 노잼님이 이기는 상황이었는데 뭐죠? 어,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어, 누가 끊어진 거죠? 아, 둘 다 있네. 어, 둘 다 있네. 한번 기회를 줘? 어, 재경기 갑시다. 어, 어, 재경기 갑시다. 아직 이건 룰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 재경기 가겠습니다. 어, 약간 영규님한테 기회를 주고 싶네요. 예, 그렇게 더 처절하게 죽었다고 한다. 자, 뭐 어, 다들 양심은 있어요. 어, 상대 카드를 봤다고 해서 캐릭터를 뭐 바꾸진 않았습니다. 어, 끝까지 자존심의 매치. 어, 약간 영규님이 뭔가 이름도 되게 평범한 게 약간 롱리 같아 느낌이. 굉장히 실력도 흑수저고 뭐라 그래야 되지? 너무 못해서 재미가 없어. 어, 정말 응원해주고 싶은 선수입니다.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느낌. 반면에 노잼님은 닉값 정말 잘해요. 왜냐면 경기를 무조건 다 이겨버리기 때문에 어, 바로 노잼 경기. 근데 만약에 제 리그에서 노잼의 컨셉을 잡으시면 어, 삭제되실 수 있어요. 어, 그건 원하지 않습니다. 어,
자, 5위. 아, 들어가지 않았고요. 근데 지금 아까 경기보다 별로 더 좋지 못해요. 지금 영규님, 노잼님 거의 퍼펙이기 때문에. 아, 이건 뭐, 예, 가드하면 되고요. 어, 나선한 잘 피했습니다. 영, 아, 노잼님. 자, 둘 다 바꿔치기 없는데 이럴 때 들어가야 돼요. 아니, 영규님 왜 저기서 왜 바닥에다 저걸 설치하고 있죠? 지금 들어가야 되는 타이밍인데? 아니, 지금 여기다 바닥에다 이런 거 깔 때가 아니에요, 지금. 어, 지금은 들어가야 돼요. 아, 역으로 따이고 있어요. 이거는 진짜 힘들어 보이는데요. 이거 퍼펙으로 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지금. 아, 각성 가는데. 자, 그래야 그나마 다행인 거는 바꿔치기 많기 때문에. 자, 바꿔치기 많아서. 어, 그러나 퍼펙으로. 어, 야, 그래도 한 대 때렸다. 자, 자. 이거 어차피 이 캐릭터로 죽어요. 그러면 이 캐릭터 죽기 전에 더 많이 때려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저랑 생각이 똑같아요. 일치했어요. 영규님, 여기서 최대한, 여기서 그냥 미속 날려, 미속 날려. 그냥 가면 안 돼. 상대 바꿔치기 있잖아, 멍청한 자식아. 아, 그러나 영균 좋아요. 천재였어요. 판단 좋았어요. 아, 지리고 있어요 지금. 아, 신라 천저. 계속 맞다 보니까 어, 머릿속에 문득 든 생각이 있죠. 어, 이거 들어올 때 신라천정 쓰면 되겠다. 어, 자, 그래도 영균이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저 정도로 저만큼 딱 힘들었는데. 어, 야, 진짜 한 대만 맞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영균님 시작하자마자 모든 차크라 다 썼습니다. 마치 이분의 플레이는 예전에 빈자리님의 플레이를 상상하게 되네요. 뭐라 그래야 되지? 유서를 쓰는 것 같은 느낌? 어, 약간, 어, 약간, 어, 도대체 누구한테 나루토를 배웠는지. 자, 그래도, 어, 자, 아주 못 배우진 않았거든요. 아주 못 배우진 않았어요. 약간 잘못 배웠을 뿐이고. 자, 아, 카운터 어택 맞았어요. 힘들어요. 이거 다 죽습니다. 거의 죽어요. 자, 어, 자, 이거 영균이, 아, 제가 볼 때는 5초 안에 죽습니다. 5, 4, 3, 2, 1, 수고하셨습니다. 어, 저렇게 바꿔치기가 없는데 각성을 가게 되면 오히려 때릴 때가 많아지죠. 약간 나루토를, 어, 잘못 배우신 것 같아. 어, 자, 이렇게 해서 2대0으로 노잼님이 나루토 스톰퍼, 어, 관전탯 연습리그 결승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어, 야, 그래도 지금 유미르님도 꺾고 영규님도 꺾고 올랐기 때문에, 어, 결승전에 무패행진으로 올라왔어요 지금 노잼님. 어, 자, 다음 경기는 킴스님과, 어, 나나시님의 경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나시님의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고요. 근데 킴스님이 이길 수도 있어. 어, 킴스님이 유레카님 꺾고 온 게 굉장히 난 크다 봅니다. 킴스님이 유레카님을 꺾고 온 게 굉장히 크다고 봐. 어, 나나시님이 저는 강력한 우승 후보 같긴 한데, 어, 유레카님이 만만치가 않아. 유레카님 저희 클럽 합방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뭐 클럽, 저희 우아쿠 클럽에서 뭐 진행하는 리그 있을 때 거의 뭐 싹 쓸어하는 뭐 우승 유저기 때문에, 로켓 리그라는 게임도 굉장히 뭐 잘하시는 분이고 손을 꼽을 정도로, 어, 우리나라에서. 뭐야, 킴스님의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튜브에 조만문 검색해서 많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것도 노잼이겠지만 영상 올라가고요. 자, 유튜브에 조만문 검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구독하기 해주시고요. 현재 아프리카에서 400명 정도, 자, 다음 파서 67분 보고 계시는데, 유튜브에 조만문 많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자, 뭐죠? 아, 네, 빠른 초대 부탁드립니다. 이런 것도 이제 좋아요. 이런 것도 나와줘야 돼요. 지금 유저가 없거든요. 만약에 리그를 할 때 이렇게 뭐 화면이 나오면서 아무것도 못한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준비를 해놓으셔야 됐어요. 바로바로 준비를 해두세요. 위에 계시는 분이 초대를 해서. 나나시님이 들어오셔야지. 자, 여러분, 위쪽에 있는 선수가 초대하는 거예요. 위쪽에 있는 유저가 위쪽에 있는 유저가 초대하는 겁니다. 위쪽에서 초대하면 되겠고요. 자, 유레카님 빨리빨리 들어옵시다. 유레카님이란다. 나나시님. 자, 다음 4강전 매치 3전 2선승제 진행할게요. 레디 부탁드립니다. 자, 봅시다. 자, 킴스님과 나나시님의 경기인데요. 화면은 지금 당연히 안 틀어주죠. 여러분, 생각을 해. 캐릭터를 고르는데 그걸 보여주면 어떻게 되겠어. 자, 아, 드디어 신캐를 드러냈어요. 아, 자부자 같은 놈이 신캐라니. 다양하게 좀 캐릭터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